효범인가? 효범 아니야, 호연이. 네, 재규어예요. 여기 누가 나와요? 재규어입니다. 아빠 재규. 네, 재규어. 미국식 영어 발음은 재규어라고 읽더라고요. 재규어. 일본은 자기야. 이렇게 자고 싶은데 제 옆에서 공연한다고 떠들어 재끼니 얘네들이 잠을 잘 수가 있겠어. 이게 무슨 죄예요? 이러고서 무슨 동물복지를 외쳐요? 직원 옆에서 얘기했더니 직원들은 도망가고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제가 약간 뭐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들렸나 봅니다. 예. 바른 말 하는데도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 보니까 제가 틀렸으면은 형사 처벌 받는 게 맞겠죠. 예. 요즘 동물원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치고 아우성 치는데 정작 동물원에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동물원이 진짜 말 그대로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관람이 주목적인 것인지 네. 스스로 증명하잖아. 이거는 누구의 네, 개인의 중요한 게 아니라 동물의 스트레스를 안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인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는 그냥 관심 없으면 신경 안 쓰면 그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면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쓸데없이 관심 갖고 뭐 이러겠어요? 네. 이렇게 하니까 동물들이 스트레스 받고 오래 못 사니까 좀 더 신경 써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원 입장은 우리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야생의 동물들과 다르게 환경에 적응을 잘, 방사장에 적응을 잘 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해도 문제가 없다. 방아 유리가 두꺼워서 잘 안 들린다. 그 말은 우리 집 강아지는 안 물어요라는 말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고서 무슨 동물원장이라고. 아무튼 농림수산식품부에 정식으로 한번 신고를 해볼 거예요. 이제는 누가 지는지 한번 끝까지 해보자고. 나는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말씀이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면은 법으로 해야죠. 뭐 이제. 금연동포 안내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방송하면서 우리 동물원에 동물들을 학대하지 마세요, 뭐 유기하지 마세요 하면서 본인들이 정작 유기하고 학대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가 달라요? 공연 뭐 어쩌다 한번?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이제까지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요. 행사 달이 마를수록 그 달에는 일요일에는 꼭 행사를 하더라고요. 거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아마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매일 행사해가지고 시끄럽게 떠들어서. 예. 그분들도 주말에는 집에서 편히 쉬고 싶은데 말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소음을 일으키면서 행사를 하는 거는 그거는 누구를 위한 공연인지 모르겠어요. 예.
한번 동물보호협회도 한번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해봐야죠. 뭐. 아무튼 우리 제규어 카니 여왕님 조용히 자게 냅두도록 할게요. 저 때문에 또 잠을 못 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조용히 하겠습니다.